오늘은 필드에서 갑자기 스카이볼이 나올 때 스카이볼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카이볼을 교정하는 비밀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스윙의 이름은 미러 미러 스윙인데요. 미러 미러. 미러 미러? 혹시 미러 미러 스윙 이름만 듣고 어떤 스윙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미러 미러? 사실 우리가 스카이볼이 나오는 이유는 공 밑에 티 위에 공이 있기 때문에 공 밑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으로 헤드가 파고들었을 때 발생하는 게 스카이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러미러 스윙으로 올려치는 타법을 만들어 줄 거예요. 미러미러 타법을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백스윙 때 상체를 우측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측으로. 우측으로? 기본 어드레스 자세를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상체를 우측으로 미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상체 미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손목을 못 꺾고 코킹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밀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상체를 밀 때 코킹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다시 풀어줄 수 있으니까요. 백스윙 때 상체를 우측으로 코킹은 충분히 해서 밀어주세요. 그리고 백스윙이 다 완성이 되었다면 다운스윙 때는 다른 걸 밀어볼 거예요. 어디요? 하체를 밀 거예요. 하체를. 하체를 이렇게. 맞아요. 하체를 밀 건데 하체를 왼쪽으로 밀 거예요. 백스윙 때는 상체가 오른쪽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다운스윙 때는 하체를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되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상체, 어깨가 너무 아래로 떨어지거나 혹은 어깨가 같이 밀리는 것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하체만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체만. 하체만 밀어주시고 그대로 저희가 손목 꺾었던 거를 풀어주시면 스카이볼이 아주 쉽게 교정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스윙 때는 어딜 밀죠? 상체요? 상체. 맞아요, 상체. 다운스윙 때는?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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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밀 거예요. 와. 굿샷. 오. 오, 스카이볼만 교정되는 게 아니고 밀어 밀어 하니까는 거리도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밀어 밀어 스윙을 할 때 저희가 하체를 충분히 밀어주게 되면 드라이버 비거리도 조금 더 많이 날아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밀어주세요. 충분히. 많이 밀어주실수록 좋습니다. 네, 갑자기 코스에서 이 동작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백스윙 때 밀어 동작을 했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중심축이 따라간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샷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밀어 동작을 필드에서 하실 때에는 상체를 충분히 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하체가 같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충분히 밀지 못해서 상체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해 볼 건 시선인데요. 밀어 밀어 스윙을 할 때 우리가 시선을 공 위를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을 옆에서 보는 느낌으로 옆에서. 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밀어 밀어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선을 조금 더 오른쪽 옆에서 보는 느낌으로 스윙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 때는 상체가 조금 더 우측으로 와주시고요. 다운스윙 때 시선 조금 더 옆에서 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볼게요. 와. 오, 굿샷. 와. 오, 굿샷. 오. 네, 지금 공이 그린 앞까지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러 미러 스윙이랑 옆에서 시선만 처리해 주셔도 스카이볼이 나오는 걸 손쉽게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필드에서 한번 꼭 한번 하셔서 스카이볼 없이 좋은 플레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